날 따라해봐. 1, 2, 3. 1, 2, 3. 1 다음에 뭐지? 2. 땡! 틀렸어. 왜? 날 따라하라고 했잖아. 1 다음에 뭐지라고 했어야지. 아, 진짜네. 아. 뭐야? 사라졌잖아. 여기가 천재 나라? 뭐야? 왜 나 바보가 된 거야? 박스인 천재인 척하더니 바보 나라에 갔네. 뭐라고? 너 죽을래? 다들 조용 조용. 여기서는 밸런스 퀴즈를 할 거야. 밸런스 퀴즈? 퀴즈? 그래, 밸런스 게임. 천재, 바보, 밸런스 게임. 지금부터 준비 시작! 시작! 첫 번째 문제. 모든 음식에 케첩 찍어 먹기?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 뿌려 먹기? 모든 음식에 케첩이냐? 모든 음식에 마요네즈냐? 하나만 골라봐. 나라면 이렇게. 당연히 케첩! 티티티티오미키! 고민되잖아? 근데 모든 음식이라면 마요네즈로 하겠어. 마요네즈? 너 그럼 미역국에도 마요네즈 넣어서 먹을 거냐? 그럼 너는 미역국에다가 케첩 넣어 먹어? 응? 둘 다 싸우지들 말고. 정답이 없으니까. 너무 극강의 밸런스 게임이에요. 힘들어요. 엉키님들의 선택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문제. 하루 동안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하루 동안 투명인간으로 살기? 하루 동안 하늘 날아다니기. 저는 무조건 하늘 날아다니기.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투명인간. 투명인간 돼서 뭐 할 건데? 나쁜 비밀 조직들 회의할 때 몰래 들어가서 다 녹음한 다음에 경찰한테 일낼 거야. 박스임, 바보 날아가서 바본 줄 알았는데 천재다. 야, 나 원래 천재야? 지금 잠깐 바보 나라에 온 거지. 야, 그럼 너가 투명인간일 때 핸드폰으로 녹음할 거잖아. 그러면은 녹음기가 보일 텐데. 응?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야? 뭐야, 거기까진 생각 못 했잖아. 바보 맞네. 키키키키오미키. 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어쩔 건데? 나는 그냥 하루 종일 하늘 날아다닐 건데. 하루 종일 너무 신날 것 같은데. 키키키키오미키. 하늘 위는 엄청 추워. 그리고 너 비행기에 부딪힐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위로 안 날면 돼. 그리고 추우면 두꺼운 옷 입고 날면 되지. 그치? 뭐야? 천재 날아갔더니 똑똑해졌잖아? 짜증나. 다음 마지막 밸런스 문제. 이것도 고르기 어려울걸? 사막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남극에서 딸기 빙수 먹기. 나는 진짜 추운 겨울이 너무 추워서 차라리 여름이 좋아. 나라면 이렇게. 사막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남극에서 두꺼운 옷 입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나는 빙수파야. 거기다 딸기 빙수잖아?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땀도 많이 흘려. 사막에 가서 불닭볶음면 먹어. 으악, 매워! 오늘 밸런스 게임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재, 바보, 밸런스 퀴즈 대성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 그렇게 빨리 돌진해서 오냐? 무섭게? 우와, 무섭지? 이제 누나가 술래해. 내가 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헐, 좀 하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너 예?
쉽지 않다고 뭔가. 내가 이겨볼게. 허기워기 내가 이겨주겠다. 간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예쁘게 피었습니다. 뜨거! 아! 너! 드디어 허기허기를 이겼네. 이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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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허기허기 스티커랑 놀기. 우! 허기허기 스티커. 밥이 꿈치게 위에다 붙여줘야지. 이렇게 붙일 건데. 붙이고. 아 재밌다. 그다음에 여기다 붙이고. 또 피시피시로 붙이고. 불타는 허기허기. 오 예쁘다. 오 우와. 에? 너도 줄까? 에 개개개. 오 너무 마음에 들어. 허기허기 스티커 붙이고 밥인 누르고. 오 여기서 또 스티커 꺼내고. 우와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여기다가 붙여줘야지. 개개개 키우미키. 오늘도 신나게 허기허기 무궁화 꽃이 하고 허기허기 스티커 놀이하기 대성공! 네. 전재사가 바라이가 맞다. 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뿌? 이건 그냥 학생 먹어요. 무엇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엉구야 냄새 나잖아. 빨리 가야지. 잠깐만요. 엉구야 짜증나. 더 이상 무시받을 수 없어. 야!